안녕하세요. 데이크하우스입니다. 진달래같이도 이렇게 생겼죠? 만병초입니다. 만병초가 이렇게 진달래처럼 피는 것도 있고요. 또 꽃볼이 좀 커가지고 동백꽃처럼 아주 둥실둥실하게 이렇게 피는 것도 있게 합니다. 요거는 미국 만병초 분홍 28,000원짜리인데요. 월동은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라는 수영이 꼭 진달래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죠. 키도 많이 크진 않아요. 한 25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꽃볼이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피면 봉실봉실하게 이렇게 피고 있어요. 오늘은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몇 알 좀 데리고 왔는데요. 키우기 알아보면서 분갈이 할수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요 만병초가요. 요런 것들은 진달래처럼 이렇게 키우면 될것 같은데 제가 만병초를 작년에 키우던 것이 있어요. 노란 거 이거 세라투스라는 거거든요. 그 옆에 보세요. 꽃잎 순이 작년에 이게 꽃무늬가 있었는데요. 꽃순이 쭉 하고 빠져버렸어요. 태양이 있죠. 작년에 태양이 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쪽 뒤에도 있어요. 그 이파리 큰거 있죠. 저 기둥 있는데. 요 풍년아가 이제 다 졌어요. 그 옆에 있는 거. 냉을 먹으라고 바깥편에다가 이렇게 빼놨어요. 두 그루 요렇게 보이시죠? 꽃은 안 피고요. 잎순이 저렇게 쭉 나와버려요. 잎순이 저렇게 쭉 나와버리면 안 돼요. 꽃이 안 와요, 올해. 올해 철쭉하고 만병초 농사를 제가 다 실패했어요. 철쭉이 꽃눈이 다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게 꽃눈이요. 개화가 안 되고 새 잎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병초도 그런 거예요, 지금. 꽃눈이 왔는데 잎이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정하게 그 어느 정도 철쭉이나 이렇게 월동이 되는 식물들은 냉을 먹어야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꽃눈이 다 왔죠, 이렇게. 왔는데 잎이 새순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따뜻하게 둬서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꽃눈이 다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요. 그런데 잎이 새소 다 돋아났어요. 꽃은 안 피고. 이게 온도를 제가 7도로 이렇게 맞춰주는데, 요 라인에는요, 바이솔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5도, 겨울에 5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요런 라인이었어요. 요거는 녹화 만병초인데요. 요거는, 요 라인에는요, 겨울 내내 여기다 뒀어요. 여기 유리창. 여기가 제일 추웠었거든요. 한뭐 3도까지 떨어지기도, 이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요게 온 요쪽 자리를 옮겨가갖고 여기서 요렇게 피고 있지만 계속 겨울 내내 문 앞에 고기 있었어요. 왜냐면 추위가 강하기 때문에 꽃이 요렇게 피지만 잎이 새순이 또 이렇게 쭉 뻗어 올라오죠. 새순이 뻗어 올라오면 올해는 실패입니다요. 지금 저기 구석에가 제가 여기 서 있는 데에서 한 4m에서 5m 되거든요. 날로거리하고는 한 6m 정도 되지만 바깥으로 배치를 했어도 저기가 온도가 한 5도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겨울에 온도계를 이렇게 작성한 거 보면요. 저 끝에 위치가 저기 뒤에서 온도를 재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만병초를 다 실패해서 요걸 하나 이제 데리고 왔는데요. 요거는 또 조금 좀 키우기가 요렇게 에조무라사키 있죠. 그런 거랑 요렇게 비슷하게 키우면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꽃이 이렇게 다 피어 있잖아요. 피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는 못해요. 꽃을 보세요. 이거 한 열흘 정도에서 한 보름 이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래 피는 건 아니에요. 한한달 정도. 개화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한달 정도 이렇게 봅니다.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미국 만병초 분홍 이렇게 돼 있고 보라색도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흙을 좀 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다 보고 할 거예요. 관리를요. 요거는 그때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미국 만병초 하나 가지고 왔고요. 맥스멈 목마가렛을 제가 하나도 이제 올해는 안 들이다가 요거 한번 노란색 한번 드려봤어요. 또 요새는 올해 이상하게 제가 노란색이 자꾸 끌려요. 아이고 참. 색감이 세 가지로 있어요. 원래 기존 핑크에서 주황으로 되는 거 하고
또 요런 색하고 연핑크에서 요렇게 된 거하고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또 요게 올해는 또 노란 게 자꾸 이렇게 끌려서 노란 걸 이렇게 자꾸 드리게 됩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자, 요거 맥스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요렇게 식물 요렇게 잘 되어 있고요. 키우기가 12,000원짜리예요. 꽃이 이제 개야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개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요거를 그 할 때 절반만 털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절반 터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려 드릴게요. 물은 그 틈이 마르면 듬뿍듬뿍 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요거는 랜디예요. 랜디가 요즘 뭐 이렇게 옛날에 자잔한 랜디 있죠. 그거보다도 이제 요렇게 큰 이 꽃이 이렇게 큰 랜디가 나오니까 이 큰 랜디가 굉장히 또 이게 와서 이게 닿습니다. 벌써 하면 큰 거를 세 개째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아리스토 라일락이랍니다. 요 라일락 색이 나죠? 이름이 18,000원이고요. 요거는 번호로는 4번이에요. 그 다른 거 핑크색도 있고 뭐 예쁜 거 참 많죠. 그래서 다른 건 좀 있고 해서 요런 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잎이 굉장히 많고 뭐 꽃볼도 엄청 많아요. 이제 뭐 이것도 시작이에요. 자, 제가 한 개를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다 틀려가지고 했는데 몸살 안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분갈이 영상을 그래도 또 이게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또 올려드리고요. 가지 피기 도라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요거를 한 포트 데리고 와서 막 씨를 받는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발톱이에요. 이게 어딘가에 마당에 있어요. 작년에 꽃을 다 보고 제가 마당에다 심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이쁘잖아요. 요 가지 피기 매발, 다른 매발톱도 있지만 저는 요 가지 피기 매발톱이 요렇게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피어요. 15cm 포트에 이렇게 있는데 조금 좀 왜소한 편이에요. 가격도 좀 있어요. 12,000원이에요. 요렇게 한 포트 요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요. 요거는 꽃을 그냥 보세요. 이 매발톱. 자,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흙이 절반 정도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나름대로 농장에서는 이걸 비볐어요. 분갈이 그 연탄갈이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매발톱은 꽃을 길게 봐야 한 달 봐요. 한 달. 그냥 요렇게 보세요. 옮기시지도 마시고 그냥 노지에도 옮기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보면 한 달 동안 예쁘게 보거든요. 꽃이 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꽃몽우리가 개화를 안 하면은 건드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는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흙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연탄갈이 하실 분은 저기 하신 분은 하세요. 하시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노지에 한번 심는데요. 강원도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중부, 지금 저희 집은 아직 괜찮아요. 이제 나가면 돼요.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어요. 다음 주에 3도가 예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온도가 계속 괜찮아요. 밤 온도가 4도, 5도 이렇게 돼요. 5도 정도 되면 확실하거든요. 노지에 심으시는 게. 근데 3도가 있어갖고 중부가 정말 저기 뭐야 알쏭달쏭해요. 의정부 이런 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화분 채로 놓고 요렇게 화분 채로 놓고 보시다가 꽃이 다 피고 다 보고 난 다음에 절반 정도 이렇게 툴툴 흔들면 금방 털릴 것 같아요. 흙이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봐요. 고실고실해요. 절반 정도 탁탁 털어가지고 비오는 날 있죠. 비오는 날 이렇게 마당에 심어주세요. 큰 화분으로 옮겨서 심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꽃 다 보시고 이렇게 옮겨주실게요. 요것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유럽 금매화예요. 이게 백두산 금매화가 있고 유럽 금매화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요걸 하나를 드렸는데요. 꽃을 다 보고 그 겨울에 들은 거 기억나시죠? 겨울에 꽃 피어서 드려가지고서 그 백두산 큰 금매화 유럽 금매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한 가지는 요렇게 색감이 약간 좀 이렇게 밝은 빛이 나는 노랑이고요. 한 가지는 약간 좀 진하면서 주황톤이 들어요. 백두산 큰 금매화는요. 그래서 꽃 크기가 살짝 달라요. 그거는 이제 백두산 큰 금매화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요거 유럽 금매화를 하나 제가 요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것도 건드리면 꽃이요. 오래 안 가요.
제가 이거 이렇게 요렇게 될 때도 해보고 노지에도 심어보고 했어요. 했는데 잘안 되니까 요것도 화분 채로 그냥 꽃을 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와요. 이것 좀 봐요. 이게 묵은주인가 봐요.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꽃을 그냥 다 보시고, 요거는 흙이 이제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요거 그 유럽에서 많이 쓴다는 거 있죠. 이렇게 압축된 거 뜯어서 쓰는 거, 이 흙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다 보고 나면 뭐한 식목일 지나서 뭐한 4월 한 중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거를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좀 빼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털어서 툴툴툴툴 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럼 잘 돼요, 노지에서는. 저도 지금 작년에 키우던 건 노지에 심어놨어요. 이제 뭐 싹이 터봐야지 알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제가 노란 게 자꾸 끌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노란색이어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요 12,000원이에요. 월동도 잘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갈이가 없겠죠. 이렇게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요거 가지고 왔어요. 홍정우. 예전에 제가 홍정우 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홍정우가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지인들께 좀 나눔도 드리고 이랬는데요. 삽목해서 삽목이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나눔을 드리고, 엄마는 지금 있어요. 삽목도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꽃이 안 펴요, 꽃이. 햇볕이 모자라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겨울 내내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꽃이 안 피고 있고요. 저 이렇게 있어가지고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남부에 야생화 블리브리님 댁에 겨울에도 이게 피고 있더라고요. 햇볕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저기 그늘에 저렇게 있어가지고 꽃이 안 피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깜찍한 거예요. 꽃 피는 모습이 요렇게요. 요렇게 합식하려고 두 개를 요렇게 가지고 왔어요. 하나 5,000원씩이에요. 홍정우예요. 이름은요, 엘레강스 야레양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막 많이 자라거든요. 자랄 때 이렇게 순을 막 쳐주면서 자라야 돼요. 이게 이제 요거 할때 여기 막 겨순을 요렇게 쳐줘야지만 요런 데에서 꽃이 요렇게 잘 맺혀요. 새순이 요렇게 나오면은 온도가 딱 맞으면은 요렇게 새순 끝에 이렇게 꽃이 옵니다요. 신기해요. 요렇게 해서 홍정우 두개 가지고 와봤고요. 요번에 아주 세상에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요. 아주 뿅갈 정도입니다. 이게 1번이 요거였지 싶어요. 겹대모루랍니다. 아, 저 올해 대모루가 왜 이렇게 이쁜 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투겹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색감이. 그리고 앞으로 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꽃술을 색감이 뒤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이에요. 겹대모루고요. 이게 번호가 1번이에요. 이거는 핑크로 되어 있어요. 핑크.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이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얀색이 되어 있고, 여기 퍼플이잖아요. 근데 요거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바깥색으로 그 꽃색을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요거 핑크, 요거는 흰색. 뒤에 보실래요? 요렇게. 꽃술이 요거랑 닮았어요. 뒤에 요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3번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여기가 핑크로 요렇게 돼, 요 보라로 요렇게 되어 있죠. 핑크 같기도 하고 보라 같기도 한데 이제 꽃그 파시는 분들 요런 색은 다 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실질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라는 이거보다 더 보랏빛이 나야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색감이 요 색이에요. 요렇게. 참 신기하죠? 자, 요거는 3번이에요. 가격은 4,000원씩이에요. 밤 양은 뭐 엄청나게 요렇게 많습니다요. 요렇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세 포트 제가 요렇게 갖고 왔어요. 요것도 이제 합식 한번 해볼게요. 홍정우라는 요 아이를요, 그냥 분만 옮길 거예요. 요거는 키우기는요, 물은 거트기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되고요. 햇볕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월동은 안 되고요. 적정 온도는요, 한 7도에서 한 27, 8도까지도 잘 자라요. 여름에도요, 그냥 방근을 해서, 여름에는 꽃이 없어요. 방근을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요. 영양제는 꽃이 필때몇알 요렇게 좀 올려주시면 돼요. 한 5알 정도, 요 정도 크기면은 작아요. 한 10cm 정도 돼요. 어린 샷모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리고
가지치기는요, 꽃이 져요. 꽃이 지고 나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여기 이게 쭉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것도 보셨지만 요거 잎 하나 두 개 정도 놔두고 아예 뚝 잘라가지고 삽목하셔야 돼요. 삽목이 아주 잘 돼요. 배수 잘 되는 그런 곳에다가 그런 흙에다 삽목하시면 돼요. 뚝 잘라서 그냥 꽂기만 하면 이게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 요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새순이 올라오면 요 새순 끝에서 요렇게 꽃이 펴요. 햇볕 양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제가 지금 꽃이 안 피는 거는 지금 햇볕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햇볕 빼고는 제가 저기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온도도 겨울 내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우짤하고 있어요. 장소를 제가 못 저기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햇볕이 잘 들어온다 이러는 댁에서 한번 요거를 한번 키워보세요. 향기가 야래향이잖아요. 이름이 엘레강스 야래향. 향기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래향들이 그 주로 밤에 향기가 나요. 낮에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이 야래향입니다. 밤야자 이렇게 써서. 이거 말고도 야래향이 있어요. 그것도 밤에 향기가 난다고 해요. 근데 밤에 향기는 맡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자, 요거를 그냥 지금 아따, 이거 영양제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이게 좀 보세요. 하원에서는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넣어놔요. 그냥 이거 뿌리를 건드릴 게 아니고요. 그대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지금 분갈이 할 게 아니고, 흙은요, 나름대로 요게 농장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서 나왔어요.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요게 하는 게 아니라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제가 그 흙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자, 보세요. 두 개를 이렇게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는 부분만 이렇게 흙을 털어줍니다. 그 흙 그대로 사용했다가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있죠. 한 5월달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분갈이 해주는데요. 흙은 가리지 않아요. 얘는 흙은 그냥 그 일반 배수 잘 되는 흙 있죠? 그런 흙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꽃을 볼 거예요. 장소도 비잡고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옮겨서 제가 볼 겁니다요. 그냥 그대로 요거 저기에요. 조금 좀 흙 좀 더 털어낼게요. 조금 높아요.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넣습니다. 조금 화분이 저보다 조금 좀 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큰 걸로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예전에는 요 화분은 진사 화분이라 그래가지고요. 요 화분이 꽤 또 가격이 나갔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포기처럼 이렇게 해서 옮겼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꽃을 일단 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복도까지 끝났어요. 이게 잎을 만지니까 향이 나네요. 꽃에서 향이 나는 게 아니라. 잎을 만지니까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아, 요게 냄새 나는 게 있거든요. 아, 요게 예전에 그 원기소 냄새 나는 거 있죠? 아, 그거 꽃 있죠? 꽃누리장. 그런 향기 약간 납니다.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요런 잎을 만지니까 잎에서 향이 나네요. 저는 꽃에서 잎이 나 향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은 그틀이 마르면 이렇게 듬뿍듬뿍 주세요. 다른 것도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언박싱 해보고요. 키우기도 또 알아보고 이랬습니다. 나머지는요, 영상을 올릴 수 있고, 저기 말한 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요즘 그 미로 몰약 주는 거 있죠? 저기 선물 만원짜리 미로 몰약 하나 주는 거요. 이렇게 해서 참고해서 흙 떨어지신 분들은 좀 주문 좀 해주시고요. 자.